제가 최근에 산 아이템들을 좀 소개하려고 지금 제가 꽂혀있는 게 있어요. 짠! 첫 번째 아이템은 비니입니다. 헤어스타일에 크게 이렇게 변형을 주지 않더라도 포인트를 쉽게 줄 수 있는 게 모자잖아요. 사다 보니까 예쁜 색이 너무 많은 거야. 하늘 아래 같은 비니는 없다. 응? 네, 비히퍼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정면으로 가게 써줘도 되고 측면으로 가게 짠 이쁘죠? 이런 걸 뭐라 그래야 돼? 민초색이다! 하나는 블랙 컬러 약간 이런 네온 그거 같나? 나 홀로 집에 모두 약간 그 노란색 고무장갑 쓴 것 같은 느낌인데? 컬러는 너무 귀여운 걸 내가 산 건데 말이지 모자 살 때는 꼭 써보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내가 모자에 꽂혔다고 했지? 비니에 꽂힌 것도 아니잖아? 짠! 이것도 비이커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뭐 앞으로 쓴 사람도 있고 뭐 옆으로 쓴 사람도 있고 모양을 하기 나름이어서 머리도 뭐 따도 되고 풀러도 되고 묶어도 되고 이거는 Another Stories 건데 포인트를 제대로 줄 수 있는 근데 이거는 모르겠다. 올 가을에 제가 제일 먼저 산 모자는 이거였어요. 짠. 너무 트렌디한, 너무 힙한 친구들이 쓰니까 좀 쓰기 좀 쑥스러웠는데 어떤 룩에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되게 활용도가 진짜 너무 좋아요. 엄청 많이 가려진다. 아, 막 상태 안 좋은 날 있잖아요. 그럴 땐 이거 쓰면 딱 총 모자를 가을 겨울 모자 7개나 샀는데 옷도 샀어요. 짠 예쁘죠? 이렇게 이쪽에 어깨 부분에 캐주얼한 한 데도 이것도 어울리고 이건 장식이 있다 보니까 드레스업한 느낌의 룩에도 어울릴 것 같고 해서 이거는 히 알렉사청 니트 베스트를 샀는데 브라운이랑 네온 그린 조합이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목폴라에 입어도 되고 팔 쪽이 다 두툼한 이너를 입으면 코트 같은 거가 입기 한정적이잖아요. 이쪽은 진짜 따뜻하면서 여기는 착 붙으니까 제가 구매하고 오늘 소개한 이 아이템들은 저의 브이로그나 SNS 인스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포근한 니트들을 좀 더 샀습니다. 첫 번째는 짠! 맞아, 똑같은 거야. 이거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른 컬러도 샀어요. 짠! 귀엽죠? 쉬림프라는 브랜드인데 니트가 진짜 아기자기한 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밝은 이런 오트밀 컬러인데 쫌쫌쫌쫌 컬러풀한 색깔들이 들어있어가지고 귀여운 것 같아요. 딱 사이즈도 잘 맞고 이쁘더라고요. 이거는 셀프 포트레이트 니트 샀어요. 기장이 되게 짧으면서 이렇게 몸에 좀 쫙 붙는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데님에 이것만 입어줘도 예쁠 것 같아서 여기 라펠, 레이스 라펠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귀엽게 리본으로 묶으면은 아주 러블리할 것 같아. 자크뮤스 스웨터 샀어요. 앙고라 재질 인 것 같아요. 이거는 기장이 쇼트한데 약간 박시해가지고 되게 아기 고양이가 데일리에 이렇게 잘 스타일링 해가지고 소튜브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봉쥬르 마담. 브런치 하러 오신 건가요? 아, 네. 지금 몇 시죠? 네, 6시 40분에 브런치 하러. 여기 장봉대로 장봉이 엄청 담백하고 맛있대. 짠. 아, 빵이네, 빵. 빵입니다. 생면파 스타일 줄 몰랐는데. 잘했다.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겠다. 빵이 왜 또 먹었지? 먹은 척 하자. 이거 처음 먹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조리퐁 마실 것 같아. 뿅! 아니, 테니스장 근처에 왜 이렇게 좋은 유혹이 있는 거야. 친구들한테도 선물해야지. 안녕! 제가 제주도 홍보대사가 되었답니다. 요호! 평소에도 좋아하고 자주 가는 제주도를 제가 홍보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가방만 들고 가는데요. What's in my bag을 오랜만에 찍어보면 어떨까? 짠! 제가 최근에 구입을 한 가방인데 보테가 베네타 백이에요. 귀엽지? 제 가방에 뭐가 들어있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아! 이 정도면 이제 지겨워? 옐로 옐로야. 지겨워? 지겨워, 지겨워. 안 지겨워. 아이 뭐지? 이어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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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팟? 아, 나 이거 너무 헷갈려. 이거? 지갑. 다들 머리끈 하나씩 갖고 있지? 그리고 1박이니까 먹을 약 챙겼어요. 이거 제가 실제로 먹기도 하고 여기에 어차피 유산균도 먹어야 되니까 항상 소화제를 하나씩 갖고 다녀요. 소화제도 있고 알러지 약도 있고. 너무 없나? 근데 진짠데? 제주도에서 만나. 안소희 채널에서 이런 안배우 같은 모습 오랜만이지? 유튜브 덕분에 이렇게 제주도 홍보대사 운명을 받으러 오니 기분 남다르네. 2022 제주 여행 특별 외초 홍보대사 감사패 안소희. 뜻깊은 자리에 내가 홍보대사가 되어서 오게 되어 너무 남다르고 너무 기쁜데요. 앞으로도 제주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많이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짠! 공식 홍보대사로 임명합니다. 소튜브 통해서 제주도 투어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제주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같이 봐주셔가지고 위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 기쁘다. 우리가 이거 같이 받은 거야, 소튜브랑. 앞으로 오게 될 때마다 담아가지고 여러분들과도 함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나 나름 제주도라고 지금 야자수 밑에서 찍고 있는 거야. 안녕.